안녕하세요. 무토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조 3008 SUV 가솔린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니 이제는 SUV 모델군에서도 가솔린 라인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지 꽤 됐는데요. 푸조도 이에 응답하듯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3008과 5008 SUV를 지난 4월 국내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상기통 1.2 퓨어테크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푸조에 의하면 이 1.2 퓨어테크 엔진은 영국의 저명한 매체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엔진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5도 아니고 1.2리터 상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너무 답답하지 않을지 사실 걱정도 되는데요. 실제 주행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8 가솔린 먼저 푸조의 설명을 빌자면 이 1.2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은 배기량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고효율 터보차드를 장착해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점화차의 소재와 연소의 최적화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운전의 즐거움과 안정성은 향상시키는 등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1.2 퓨어테크 엔진은 4기통 대비 높은 효율과 경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디젤 엔진과 비교해서는 낮은 소음과 진동,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강점으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푸조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었고요. 실제 체감되는 가속 성능, 첫 느낌은 생각보다는 무디거나 답답한 느낌이 덜합니다. 사실 이 3008 SUV 가솔린을 펑크나 퍼포먼스 드라이빙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없을 테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풀 가속이나 극가속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초반 가속이나 제가속 시 한 템포씩 느린 느낌이 있지만 꾸준하게 힘을 보태며 일상적인 주행 환경, 도심 구간이나 이런 고속화 구간에서도 크게 부족한 느낌은 없습니다. 3008 가솔린은 디젤 모델과 마찬가지로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돼 최고 출력은 131마력, 최토크는 23.5를 발휘하는데요. 최고 출력은 3008 디젤 모델과 동일하지만 최대토크는 약 23%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 최대토크는 이른 1750rpm대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설정하면 상대적으로 더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행 모드는 표준, 스포츠, 에코 외에도 4륜 구동 방식이 아닌 전륜 2WD 구동 방식이긴 하지만 뒤에 SUV가 붙은 만큼 샌드, 머드, 스노우 모드도 있습니다. 또 경사로 주행 보조 기능도 있고요. 서스펜션 느낌, 승차감은 꽤나 부드럽고요. 스티어링 반응성은 너무 무디지도 예민하지도 않은 뉴트럴 세팅입니다. 디젤 모델 대비 정숙성이 좋은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이나 내부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 모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양하게 갖췄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및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고, 긴급 제동 보조 기능 외에도 제한 속도 인식, 오토 하이빔 및 어댑티브 라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 또 차로 중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료 효율성을 위해 엔진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있는데요. 오토 홀드 기능이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푸조 3008 가솔린의 가장 큰 강점은 디젤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매력적인 디자인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일체형 프레임리스 그릴은 중심으로 향할수록 작아지는 패턴으로 모던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푸조의 시그니처 주간 주행 등도 날카롭죠. 측면부는 와이드 휠 아치 몰딩과 볼륨감 있는 면회 사용으로 다부진 SUV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25, 55R 18인치 사이즈고요. 측면 하단부에는 길게 크롬 장식, 그리고 윗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 커버와 필러부를 블랙 컬러로 세련된 투톤으로 만들었습니다. 뒷모습도 매력적입니다. 사자의 발톱 자국을 형상화한 3D LED 리어램프는 입체적인 형태의 스모키 글라스 마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턴 시그널 램프가 시퀀셜 타입으로 시인성과 스타일 모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 머플러 팁 장식도 양 끝에 두 개나 있어 상당히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죠. 트렁크는 이렇게 발동장만으로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20리터, 그리고 2열 폴딩 시 1482리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플랫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열은 푸조의 아이콕핏 디자인으로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작부나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요. 가운데 조수석과 구분하듯 감싸는 부분도 있죠. 스티어링 휠은 아랫부분은 물론 윗부분도 깎은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이고요.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그리고 위로 이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이렇게 살짝 위쪽에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따로 필요 없는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 부르고 있고요. 안쪽의 구성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 주행, 그리고 퍼스널, 최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퍼스널 구성은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항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8인치 터치 스크린은 최근에 트렌드와 비교하면 살짝 작은 감이 있죠. 또 여기서 조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온도와 미디어 설정과 사진 기능 등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있는데요. 색상은 블루 컬러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밝기 정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스크린 테마 컬러는 이렇게 블루와 쿠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선택이 가능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적용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봤는데요.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3008 가솔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커브도 있고요. 크기가 상당히 큼직해 1열은 물론 특히 2열 탑승객들에게 정말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와, 진짜 많이 열린다. 아, 그리고 스팟 램프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돌아와서 터치스크린 아래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는 피아노 건반 타입의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조작감도 상당히 좋고요. 레드 컬러의 비상등 버튼은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볼륨 다이얼, 그리고 앞유리와 뒷유리의 습기 제거, 열선 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통풍 시트 기능과 스티어링 열선 기능은 없는 대신 시트의 마사지 기능은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종류도 다섯 가지나 있고요. 고양이 발, 그리고 단계는 약, 중, 강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 컵홀더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센터 콘솔 암레스트 안쪽은 수납 공간이 꽤 깊게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을 켜면 냉기가 이 안쪽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1열 시트는 운전석은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지지대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사지 기능은 이쪽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조수석은 럼버 서포트만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사지 기능은 있지만 슬라이딩이나 각도 기울기 등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일부 가죽과 패브릭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1열은 아까 제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인 B필러 정도에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죠. 주먹 두 개가 살짝 넘는 그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요. 발 밑에 공간은 살짝 윗부분이 닿고 그 대신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또 컵홀더가 있고요. 이쪽에는 스키스루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통풍구 또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요. 2열 열선 시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구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푸조 3008 가솔린 GT 모델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푸조는 자사의 베스트셀링 SUV 3008에 가솔린 모델을 더하면서 선택지를 더 넓혔는데요. 과연 점점 더 치열해지는 SUV 경쟁 속에서 이 3008 가솔린이 푸조 그리고 스텔란티스에게 어떠한 성과를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호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